신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사고는 늘 무방비 상태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사고 안녕, 나 곧 갈 거다. 야. 뭐죠? 제가 생각한 거 바로 갈까요? 오케이. 바로 가요. 느낌이 어때, 지원이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놀러 갈 때 그 조수석에 탄 분들 무릎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은 아이스박스가 있었고. 맞아요. 두 번째 분은 김치 통이 있었고. 그 뒤에다 놨는데? 그 뒤에다 놨단 말이죠. 알고 있어. 그것도 알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뭐예요? 그냥 맞고 들어오시면 알 것 같아요. 과로한 피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숨진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답은 피로. 누적. 피로. 아니, 문 닫아가서 내가 간단하게 해줄게. 간단하게. 오랜만에. 한마디로. 왜 유난히 그랬을까? 정답은? 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둘 다 혀깨 물었어요. 자, 치세요. 아니, 혀깨 물면 이마에서 피나죠? 네. 아, 혀를 깨물어서. 야. 이렇게 해야지. 우와, 이거 짱이다. 혀를 삼정 뺐어, 지금. 너무 어떻게 날라가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혀를 탁탁 깨물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 맞추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판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저는 은지원 씨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끝났습니다. 처음에 이게 주행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안전벨트를 딱 꽂잖아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나중에 피곤하니까 의자를 움직인 거예요. 정답은 의자를 이 안전벨트 착용 후에 움직였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의자 사이에 그 공간이 생겨서 사고가 난 거죠. 정답인가? 아, 나 이거 나 너무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시트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조작만으로 각도를 조절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시트. 흔히 졸음을 피해 차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보다 편한 자세로 탑승하기 위해 시트의 등받이를 눕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차량의 취급 설명서마다 이렇게 버젓이 적혀있듯 주행 중 시트의 등받이를 눕히고 누워있는 행동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실제 탑승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접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관찰 시작. 제일 먼저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힌 첫 번째 차량의 탑승자. 등받이를 반쯤 눕힌 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구나. 이어 등장한 또 다른 차량은 어떨까요? 화면을 되돌려보니 좌석을 눕힌 것도 모자라 몸을 반쯤 비튼 상태로 뒷좌석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등받이를 완전히 눕힌 탑승자. 등받이 각도를 더 높일수록 부상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또한 시트를 눕힌 채 다리를 대시보드 위에 턱하니 올려놓은 탑승자까지. 제작진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해본 결과 탑승객 중 시트에 등받이를 눕힌 차량은 무려 60대로 1분에 한 대꼴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자를 지키고 계시나요? 장거리 가니까 제가 편하기 위해서. 피곤해가지고서 좀 자느냐고. 조수석에만 앉으면 이제 졸이보네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하고요. 제가 아까는 운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워서 가시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벨트 있으니까. 뭐 위험할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위험한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하니까 뭐 사고 안 날 거니까 뭐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죠. 시트의 등받이를 눕히고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들로.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조수석을 그저 편하게 쉬어도 되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에 비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사실. 그럼 조수석에서 시트 등받이를 눕힌 상태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상체와 하체의 균등한 양의 자를 채워 성인 남성의 평균 체중인 70kg으로 만든 마네킹 두 개를 준비했고 옷도 입혀주네요. 탑승자로 가장한 마네킹들을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 마네킹 모두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채웠는데요. 단, 조수석의 마네킹은 안전벨트를 한 채로 등받이 시트를 반쯤 눕혔습니다. 보시다시피 등받이를 눕히고 앉은 조수석 탑승자의 경우 안전벨트와 신체와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서 비교적 단단한 쇄골과 골반을 접점으로 지나게 돼 있는 안전벨트가 복부와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상황.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험 시작. 시속 48km로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 그리고 잠시 후 충돌. 시속 48km는 시내 주행 제한 속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속도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차 안에 탄 사람들은 무사할까요? 먼저 충돌 당시 상황을 초고속 카메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시트 등받이를 눕히고 탔던 조수석 마네킹의 몸은 충돌 순간 심하게 앞으로 쏠리며 고꾸라졌고 심지어 헐거워진 안전벨트 틈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아예 화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 안 보여, 안 보여. 탑승객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사고 후에도 멀쩡한 운전석의 마네킹. 반면 등받이를 반쯤 눕히고 앉았던 조수석 탑승자의 하체는 대시보드 아래로 구겨지듯 처박혀 있었고 허리벨트가 복부를 심하게 압박한 모습.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장기 파열은 물론 엄청난 부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만나봤던 사랑씨와 승철이 역시 주행 중 시트 등받이를 눕히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였지만 사랑씨는 경동맥이 손상돼 반신마비가 됐으며 승철이 역시 헐거워진 안전벨트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사망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달리는 자동차에서 등받이 시트를 눕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건강한 성인 남자가 전신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체중의 2배 내지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시속 40km로 달리다 충돌을 하면 체중의 무려 20배에 가까운 충격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사람이 튕겨나지 않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전벨트인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협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등받이 시트를 눕히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트가 눕혀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무용지물이 돼서 오히려 제2의 위협을 가하게 되고 결국 보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